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디일렉 라이브 시간이고요. 배터리 이야기들 해볼 텐데, 오늘 니바 코퍼레이션의 백창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니바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뭐 기사가 일부 나온 것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리튬 금속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세대 이제 전구체 전지나 이제 네. 리튬 금속 음극재를 적용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세대 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 리튬 금속 음극재 쪽에 대해서 네. 이제 음극재도 만들고 저희가 이제 리튬 금속 네. 그 소재부터 이제 그 음극재까지 이제 리튬 금속 소재 부품 제조 이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배터리 쪽에 뭐 다른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습니다만 리튬 금속이라고 네. 하기도 하고 리튬 메탈이라고 또 얘기도 네. 하고 또 어느 분은 무음극 전지다 뭐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얘기죠? 글쎄, 그 무음극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 금속은 이제 기존의 흑연 음극재를 네. 리튬 금속 음극재로 이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무음극이라고 하면은 리튬 금속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그 양극재에 있는 리튬을 네.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굳이 뭐 무음극에서는 이제 리튬 금속을 사용하고 그렇지는 않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구체 전지나 리튬 금속 이차전지 네. 이제 이런 경우는 리튬 금속 이차전지는 당연히 리튬 금속 음극재를 적용하는 거고 아, 예. 그 전구체 전지 경우에는 굳이 꼭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용량을 올리려고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리튬 금속을 적용을 이제 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리튬 금속 적용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뭐 음극에 지금 이제 천연 흑연 혹은 뭐 실리콘인 뭐 첨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침상 코코스 이용한 인조 흑연 뭐 이렇게 뭐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비슷한 류의 그 배터리를 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SES라는 기업도 미국에 뭐 현대차 투자 받고 뭐 SK 투자 받았다는 그 기업도 같은 리트메타라는 기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경쟁사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어떻게 보면. 경쟁사는 아니고요. 예. 저희한테는 고객이죠. 아, 고객입니까? 예. 어떻게 아니, 고객이 돼요?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 설계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설계는 말 그대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 개발한 리튬 금속을 전지로서 이제 성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셀을 만들고 평가를 하는 거지. 아. 저희는 엄연히 그 리튬 금속 소재 부품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리튬 금속 음극재로 만들어서 네. 배터리 업체에 네, 공급하시면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은 그 소재만 공급하는 회사다. 그렇죠. 소재라기보다는 이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부품이라고 좀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SES는 고객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실제로 거래되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뭐 이건 좀 약간 뭐 영업팀이라고 볼수 아니 있을지 뭐 뭘지 거기 뭐 모르겠는데 이미 여러 번 한국에 와가지고 아뭐 그래요? 예그 네, 개발자 데이나 뭐 이런 거 저희가 발표한다고 그래서 네. 가지고 업체도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 대표도 직접 만난 적도 있고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이런 그 생산이라든지 이런 네. 규모가 이렇게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에 저희가 이제 리튬 금속 그 음극재를 만드는 이제 네. 공장을 얼마 전에 이제 완공을 아, 했습니다. 어디에 완공하셨습니까? 저기 저 세종시에 그 거의 천안에 인접해 있는 이제 그 산업단지인데요. 네. 그 스마트 그린 일반 산업단지라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장을 얼마 전에 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 포일 그 음극재를 이제 네. 본격적으로 양산을 이제 하는 그런 아. 작업 이제 중에 있고요. 양산 규모가 얼마나 되시죠? 일단은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 규모는 그래도 저희가 좀 크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설비를 얼마만큼 거기에 이제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양은 굉장히 이제 크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긴 한데 네. 현재는 당장은 일단은 리튬 포일 이제 그한
연간 한 1000km 이상을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양산이나 생산을 하신다는 건 고객사가 이렇게 SAS 같은 고객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뭐 회사에 대해서 뭐 그런 기술적인 얘기는 좀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 회사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리바 코퍼레이션은 언제 창업을 대표님이 창업을 하신 거죠? 예.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회사에 이제 시작은 저희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2017년부터 처음에는 17년부터 이제 개인 회사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리튬 속 소재 개발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이제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아, 법인 전환하시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법인 이제 20년부터 이제 외부 투자를 이제 받기 시작해서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21년도에 이런 그 응급제를 만드는 이제 파일럿 라인을 이제 그 구축을 하고 그걸 또 통해서 이제 더 발전시켜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양산 공장을 그렇게 창업은 대표님이 혼자 창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동 창업자나 같이 창업 멤버들이 계신가요? 처음에는 같이 좀 하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좀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혼자 창업을 하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이끌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시리즈 A 투자를 시드 투자를 같이 이제 받으신 것 같은데 얼마 밸류에이션으로 받으신 거예요? 시리즈 A요? 예. 시리즈 A는 이제 그 포스트로 500억으로 500억으로 예, 포스트로 예. 그러면 외부 투자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외부 투자는 저희는 이제 좀 SI가 좀 기업 투자가 좀 뭐 이렇게 여러 군 몇 군데가 있는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코롱하고 코롱? 포스코도 있고 포스코는 네. 그러고 보면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투자 SI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포스코는 그 리튬 관련해서 원재료부터 다 이렇게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리튬 금속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 리튬 원료 소싱을 안정적이고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스코의 입장에서도 리튬 금속을 어쨌든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서로 간에 약간 시너지적인 부분이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까지 누적 투자는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170억 정도. 그러면 그 돈은 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종에 있는 공장에다가 양산 공장에다가 전부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 많은 금액이 그쪽으로 투자 얼마나 투자하셨나요? 공장에 꽤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공장에 한 130억 정도는 많이 하긴 부지하고 건물하고 건물 올리고 뭐 시설하고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뭐 조감도에 뭐 감리에 설계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뭐 일단은 좀 리튬금속이 좀 약간 위험한 무형물질로 이렇게 분류가 좀 되기 때문에 그게 각 나라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리튬이 약간 폭발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직원분은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현재는 한 이제 20명 좀 넘게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2017년에 창업하셔가지고 그 지금 20명까지 처음에 혼자 하신 거니까. 뭐 어쨌든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일단 그럼 회사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은 이따가 또 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리튬 메탈 어떤 배터리입니까? 어떤 소재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리튬 메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일단은 굉장히 가볍고요.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그리고 저기 굉장히 화학적인 반응성이 강하고 강하죠. 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이제 전자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소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에 이제 응급제로서 이렇게 사용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어떤 경량화 합금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도 사용도 많이 좀 되고 있고요. 아, 단순 배터리가 아니라 그 합금 쪽으로도 합금 쪽으로도 하고 어. 그리고 또 뭐 이제 저희 뭐 어쨌든 의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의약 쪽으로도 쓰이나 보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몰랐습니다. 이제, 네. 아니면 또 촉매를 이제 어떤 화 이제 리튬 화합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촉매라든지 뭐 이런 쪽도 사용이 되고 뭐 기존에 뭐 큰 시장은 아니지만 네. 이제 배터리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시장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 네. 왔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배터리 쪽에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리튬 금속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가 점점 어떻게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용처가 굉장히 다양한 건데 배터리 외에도 뭐 촉매로 쓰기도 하고 네. 합금으로 쓰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뭐 화물의 어떤 소재로 네. 쓰기도 하고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리튬 메탈 배터리가 네. 결국에는 뭐 그 양극재는 그대로 쓰면서 네. 음극만 리튬 메탈로 바꾸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이게 여러 어떤 컨셉 여러 설계적으로 이제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 리튬 금속 음극재를 적용하면 네. 양극재는 예, 지금 현재 뭐 NCM이나 네. LCO나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양극재를 쓸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리튬이 왜냐면은 그 리튬 금속이 음극재로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양극은 뭐 황이라든지 그래서 리튬 황, 리튬 웨어 뭐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합으로 배터리가 설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리튬 황 배터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쓰는 NCM이든 NCA든 이런 것들은 안 쓰이고 그렇죠. 거기는 아. 양극재가 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황이면 음극재는 리튬 금속 리튬 거고. 메탈로 예, 쓰게 예, 되는 예, 것이고. 예,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막 시스템이 네. 많은 것들을 다 바꿔야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어렵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기존의 양극재는 그대로 쓰고 쓰면서 음극재를 리튬 금속으로 일단 바꿔주면 그래도 흑연 음극재에 비해서는 이런 이제 일단은 네. 체적을 부피를 확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게도 리튬 금속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무게도 확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흑연을 단순히 네. 리튬 금속으로 바꿔 주게 되면은 이제 이 배터리의 이런 최적 에너지 밀도가 뭐 적어도 30% 뭐 한 40% 네.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뭐 엔지니어는 아닙니다만 네네. 이 업계를 출입하는 담당 기자로서 이게 제가 이제 얼핏 이제 설명을 들을 때는 천연 흑연이 있고 네. 그러니까 연필에 쓰는 이제 흑연 똑같은 건데 뭐 배터리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 흑연 네. 그리고 실리콘을 뭐 함량을 뭐 5%든 뭐 8%든 네. 10% 이상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있는데 네. 리튬 메탈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상용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기억이 나요. 네네네. 이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저희가 이제 네네, 그 실리콘을 쓰는 이유도 네. 뭐 천연 흑연에 제 기억나는 거는 에너지 밀도가 네. 372 밀리 암페어였죠 그램당. 네. 그럼 리튬 메탈은 어느 정도이고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리튬 메탈의 이제 이론적인 용량은 한 3,800 정도 돼요. 10배네요. 네, 한 10배 정도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리튬 메탈이 흑연 대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겠죠. 훨씬 비싸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현재 이 가격이 비싸도 네. 이 배터리가 굉장히 용량이 크고 네. 가벼운 배터리가 네. 사용이 필요한 분야가 있거든요. 있겠죠. 있죠. 예. 뭐 항공이라든지 UAM과 이런 것들이 예. 아니면 뭐 어떤 특수한 로봇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네. 그런 특수한 시장들이 있어요. 있죠. 비싸도 써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분야들. 그래서 지금 굳이 꼭 이런 가격적으로 싸야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장에 꼭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을 먼저 들어가고 네. 모든 것이 이제 이 리튬 이온 전지도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지만 시장이 점점 어떤 이제 이런 시장의 이런 생산성이라든지 여러모로 하면서 네. 가격들이 크게 떨어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비슷하게 리튬 금속도 현재는 이제 당연히 이런 생산하는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네. 제대로 안 고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지만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것이다. 보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점차 시장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쪽으로 점점 확대가 이제 돼갈 거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궁금한 거는 네. 자 이제 뭐 가격이 대량 생산을 하면 당연히 낮아질 네. 수 있겠지만 그러면 네. 언제쯤 네. 좀 일반적으로 좀 일반 시중에 뭐 볼 수 있는 디바이스에서 네네. 리튬 메탈 배터리가 아직은 상용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 형태의 배터리가 지금도 상용화라는 그 개념이 네.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특수한 시장에 네. 제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그게 이제 개발품이냐 아니면 제품으로 사용이 되는 거냐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좀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네. 본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네. 이게 지금 약간 개념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 네. 이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네. 뭐 전고체다. 네. 그러면 모든 게 말 그대로 한 문이니까 몽땅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리튬 메탈은 네. 안에 전해질이나 이런 요소들도 그대로 다 존재하는 겁니까? 리튬 메탈이에요? 예. 아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부차적인 그것도 네. 그것도 약간 기술적으로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냐 다를 수 있긴 한데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아니. 응급제로만 쓰이고 사용이 있고 별도의 전해질이 있습니다. 되고, 따로 있습니다. 분리막도 네. 있어야 되고 양극재도 똑같이 기존 거 삼원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아.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리튬금속을 적용한다 하면은 분리막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고 리튬금속을 적용하면서 이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뭐 분리막이 필요가 없을 거고. 아. 네.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이 리튬금속 현재는 구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일에 네. 이제 뭐 저희가 좀 뭐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네. 이제 리튬 금속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전해질까지도 같이 해서 해볼 수도 뭐 그런 것도 뭐 안 될 건 없다 이렇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네. 개념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뭐 예. 전고체, 네. 리튬 메탈. 그쵸. 뭐 실리콘 응극제, 뭐 무음극,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맞습니다. 섞여 있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에 따라서 네. 리튬 메탈이어도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가 있을 네. 수도 있고 없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양극재도 네. 기존에 있는 양극재를 쓸 맞습니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다른 양극재를 쓸 수도 있고 네. 다 이거는 뭐 끼워 맞추기 네. 나름인데 네. 지금은 아직 시장이 초기여서 그런지 네.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시는 분들도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리튬 메탈이라고 하면 전고체랑 뭐 그게 중간에 중간 개념이든가 네.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네. 반고체 네, 네, 뭐 이런 그렇죠. 개념들로 그렇죠.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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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개발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분류를 좀 해줘야 될까요? 저도 좀 헷갈려서.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그 시장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이 리튬이온 2차전지, 네. 음극은 흑연, 네. 양극은 뭐 NCM계, 뭐 아니면 뭐 요즘 LFP도 하지만 네.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딱딱딱 구분해서 네. 이렇게 되어왔지만 네. 앞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네. 이런 배터리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요구하는 고객 이제 요구하는 이 저기 니즈가 그러니까 이제 니즈가 굉장히 또 다양해진다고 해지겠죠. 보거든요. 예. 말 그대로 고용량 저기 가벼운 거 뭐 이런 가볍고 굉장히 고용량적인 고사양의 배터리를 네. 요구하는 그런 쪽도 있을 거고 굉장히 세이프티가 안정한 그런 쪽을 원하는 쪽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면서 범용적으로 싸게 뭔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네. 있을 거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끔
배터리의 어떤 이 설계라든지 그런 시장들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반고체 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액체 전해지를 사용하고 리튬 금속을 적용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위험한데 그거 어떻게 쓰겠냐? 어? 위험한데? 근데 그게 지금 그걸 개발을 할 때는 네. 이 세이프티라는 그 개념을 현재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세이프티 수준으로 동등하게만 맞춰줄 수 있다 하면 보쓸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쪽 지금 반고체 전지를 개발하는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리튬이온 전지가 또 안 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완벽한 건 아니죠. 리튬 인산전도 화재 위험이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다 있죠. 예,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리튬 금속을 적용한 물론 이 리튬 금속을 적용했는데 이 세이프티가 뭐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고 그런다 하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그 수준 정도로만 안 터진다는 게 아니라 터질 수도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그 정도 동등 수준의 수준만 맞춰줄 수 있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2차 전지보다 네. 에너지 밀도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0배. 그렇죠. 10배. 그러니까 이제 최종 밀도로 본다면 한 30% 40% 이렇게 예. 실리콘 같은 경우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뭐 한 3%니 4%니 5% 뭐 그렇게 큰 극적인 변화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30% 40%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있다. 이제 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 전지 업체에서 네. 그렇지 않고 또 그게 아니라 아예 세이프티적인 부분에서 아예 우려를 그냥 저기 불식 이제 없애 이제 그런 우려를 없애버리겠다. 네. 그 대신에 시간을 네. 자기들은 길게 가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쪽은 이제 길게 보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게 네. 과거 뭐 과거 사례긴 합니다만 네.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현대차에서 네. 폴리머 배터리란 말을 말이 잘못됐다. 이게 업계에서 이제 그쵸. 일종의 폴리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폴리머의 소재를 배터리에 썼다는 건데 실제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 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거에 이제 폭발 사고로 여러 번 이제 필드 네. 이슈를 일으켰고 네, 네. 마치 폴리머를 쓰면 반고체 겔 같은 일단 마케팅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네. 현대차 그룹에서 폴리머라 아니다. 액체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폴리머냐를 빼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반고체도 네, 네.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반고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상 저도 뭐 전해질 쪽이 저희는 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에서는 액체 전해질을 액량을 이제 최소화를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왕 탈 거라도 이제 조금 이제 이 그 발화적인 부분을 좀 좀 줄이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일단 컨셉을 잡고 있는 거고 그뭐 어쨌든 그쪽에서는 뭐 세이프티가 뭐 완전히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컨셉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리튬 메탈 배터리도 뭐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세대 이제 그 리튬 메탈 쪽 4세대 배터리 개발하시는 이 교수님 나와서 리튬 황 배터리도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리튬 메탈 배터리도 그런 위험은 여전히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네, 네. 그런 위험성은 있는 거죠? 아 있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또 전구체 네. 배터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빨리 뭔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이 세이프티적인 그 우려를 기존의 리튬이온 수준 동등 수준으로 일단은 만들어서 네. 빨리 시장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전구체 전지 같은 경우 네. 그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이프티적인 굉장히 안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쪽은 전구체 전지는 굳이 리튬 금속을 사용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컨셉은 그러니까
응극에 흑연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리튬 금속을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구체 전지 같은 경우는 리튬 금속을 사용을 하는 편이 굉장히 유리하죠. 유리하다. 네, 왜냐하면 전구체 전지가 세프트는 좋지만은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아. 기존에 있는 리튬이온 전지 대비해서 아. 안전하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성능은 왜냐하면 다 고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네네. 최적이 막 이제 커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리튬 금속을 이용해서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네.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로 해서 세프트를 높이고 네.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세프트도 좋게 해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 그 좀 효율이 떨어지는 네. 실리콘 응극제로 나가는 것보다는 네. 그냥 화끈하게 리튬 메탈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뭐 분야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나올 수도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뭐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아니 뭐 때문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기술도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채용을 해줘야 또 의미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 그렇죠. 뭐 이제 리튬 메탈이 좋다는 것도 알겠고 네. 이제 뭐 양산도 하신다고 하시니 네. 그러면 일정 분야에서는 야 뭐 실리콘 응극제 쓰는 것보다 네. 화끈하게 리튬 메탈 쓰는 게 오히려 네.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배터리는 이 실리콘을 적용해서 에너지 밀도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네. 가격이라는 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 그리고 시장의 서플라이 체인 이미 네.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문제 없이 막 서플라이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네. 그런 입장에서 이 배터리가 설계가 되고 그 가격으로 해서 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문제 없이 소비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그 가치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굳이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조그만한 이제 그렇게 큰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네. 적용할 필요가 없는 시장까지 굳이 리튬 금속을 적용해가지고 필요는 사용할 없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궁금한 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흑연보다 훨씬 비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실리콘 응극제 이런 것보다도 더 비쌀 텐데 네. 몇 배 정도 더 비쌉니까 이게? 아 근데 그것은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비싸다는 거지. 네. 저희는 뭐 당연히 이런 양산을 하면 앞으로의 가격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도 뭐 사실 뭐 봐야 되겠지만 네. 굳이 리튬 금속이 만일에 어떤 공정적으로 기술이 많이 나아지고 하면은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뭔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일단 뭐 현재는 비싸지만 현재는 비싸지만 네. 그러면 그 작년에 니바 코퍼레이션은 매출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는 아직은 뭐 스타트업. 스타트업에서 아직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하셨나요? 그래도 한 10억 정도. 아우 그래도 그 대부분 샘플 판매 뭐 이런 걸로 네, 들으신 네, 거죠? 네, 그럼 네. 올해는 목표는 얼마나 되죠? 올해는 좀 공장도 짓고 해서 네. 좀 확 이렇게 확 좀 키우려고 지금 네.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얼마나? 뭐 일단은 적어도 뭐 그 뭐 50억 이상? 50억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아 100억 50억 이상 100억 이하? 네. 네. 아 네, 뭐.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네. 공장 가동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설비를 이제 갖출 해서 이제 지금 계속 평가를 하면서 아, 평가를 하시면서 예, 예, 하면서 이미 좀 뭐 일부는 좀 뭐 이제 샘플로 계속 좀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설비들 네. 신규로 이제 구축된 설비들을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뭐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러블 같은 그런 것들을 잡아보시고 예, 그런 단 아까 생산량은 연간 1000km 네 1000km 1000km라는 건 약간 포일을 감는 포일의 길이를 말씀하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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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리튬 메탈 배터리 어떤 캐파 뭐 몇 톤이나 이런 게 아니고 킬로미터로 그러니까, 얘기하는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차전 이게 그 무게로 하면 네.
니트 금속이 가볍고 해서 네. 아. 무게라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아, 맞아. 눌러서 쭉 길게 하면 네. 수치가 확 늘어나는데 네. 그리고, 가볍게 네. 하면은 뭐 수백 킬로이나 또 통과는 아닐 수도 네. 있으니까 이게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럴 키로... 수도 있고 아. 그렇기도 하고 또 실제 고객들하고 아. 배터리 네. 전 업체들하고 이 어떤 이제 가격에 대해서 견적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길이로 어떤 개념으로 하지 아이고. 이걸 갖다가 아. 뭐 무게 단위로 왜냐면은 이게 이 리튬금속 같은 경우는 이 뭐 두께가 얼마나 얇냐 네. 또 이게 이제 뭐 구리 그 집전체라든지 예. 이런 이제 집전체에 네. 어떤 집전체를 적용하느냐 또 폭이 얼마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 제품 달라지겠죠.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얇고 짧은 게 싸겠죠. 두껍고 긴 건 비싸겠고 반대인가요? 예, 그렇죠. 반대인가요? 얇게 만들 아, 더 어렵나요? 그러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궁금한 예. 거는 그 올해 공장이 가동을 이제 목표로 하시잖아요. 네. 뭐 그러면 네. 그 응용 분야가 지금 어디에 쓰이기는 용도로 지금 리튬 메탈 소재를 생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좀 고객의 예. 이제 저기 그 저기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저희가 뭐 알지는 뭐 아, 못하긴 하는데 예. 주로 뭐 일단은 저희 고객들 보면은 일단은 뭐 자동차 회사들도 있고 네. 또 뭐 이러한 이제 일반 전지업체 전지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자동차 쪽으로 뭐 이런 쪽 보다도 약간의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드론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아, UAM 예, 이런 쪽으로 보이신다. 예,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응급제 어떤 네. 사이즈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추정을 해볼 때는 약간 이제 그런 쪽이지 않을까. 그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펜스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국방, 방산, 뭐 그런 쪽, 항공, 예, 예, 그런 쪽도 있고, 그 뭐 일단 또 자동차나 이런 쪽도 자동차? 예, 다 샘플 만들려고 사가는 거죠. 그렇죠. 아,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배터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예, 소재를. 위해서. 네. 어떤가요? 작년에 그들이 사갔던 샘플의 양과 네. 올해 사가는 샘플의 양, 뭐 이런 트렌드를 비교해 보시면 네. 뭐 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뭐 이제 약간 물량이 좀 더 늘어나죠. 이제 뭐 그 이제 그러니까 또 고객이 어떠한 이제 단계에 있느냐 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좀 말 그대로 이제 고객에서도 이제 어떤 기초 랩 수준에서 이제 파일럿 네. 스케일로 네. 넘어가고 뭐 이렇게 다면서 이제 이러한 그 이제 그 요구하는 리튬속의 이 기본 단위도 뭐 수백 미터에서 뭐 어쨌든 뭐 그 이상으로도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 뭐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폭도 이제 이런 이제 중대형 쪽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네. 이제 넓어져야겠죠. 뭐, 예, 훨씬 더 이제 그 훨씬 더 큰 이제 예. 예, 뭐 300mm 뭐 이상 쪽으로 아. 네, 그런 쪽도 이제 예, 좀 확대가 좀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상용화에 이제 근접하게 예, 이렇게 흘러가고 그, 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있다. 지금 니바 코퍼레이션이 리튬메탈 소재를 하시는데. 네. 좀 강점이랄까요? 다른 기업 대비해서 어떤 네. 것들이 더 뛰어납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네. 큰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리튬 금속을 그 인곳부터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 인곳 단계부터. 예. 저희는 이제 단순히 가공만 하는 건 아니고 리튬 메탈 배터리 어떻게 만들어요? 그 수제를 어떻게 뭐 한번 짧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인곳 얘기를 하시길래. 네, 네. 이제 녹여서 굳힌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리튬 금속은 이제 그 일단 처음에는 리튬 원료를 이제 그 리튬 화합물 네. 이제 뭐 탄산 리튬이라든지 여러 기본적인 화합물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예. 저희가 이제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해요. 네. 전해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리튬 금속 리튬만 이제 추출을 합니다. 아, 쉽게 리튬만. 얘기하면 산 물질 액체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추출해서 아 그렇진 않고요. 아, 그렇진 않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철광석에서 네. 철물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네. 순수 철을 뽑아내서 네, 녹여서 뽑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건 단순 녹이는 건 아니고 네. 환원 반응을 거치는 거예요. 예. 이제 철에 붙어 있는 산소를 갖다가 떼지 않겠습니까? 떼내야 순수 철만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리튬 화합물도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이제 카보네이트라든지 뭐 이런 잡다한 거 다 떼고 예, 잡다한 거 다 떼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만 이제 순수한 리튬만 뽑아내야 돼요. 예. 그런 순수한 리튬만 뽑아내면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굉장히 반응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뭐 물이라든지 수류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반응성이 커지는 이제 금속 물질이 네.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리튬 금속으로 일단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갖다가 이제 그 포일로 이제 가공을 네. 하죠. 예. 가공 이렇게 응극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변을 하고 뭐 아변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쨌든 응극제로 사용이 되기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표면의 어떤 이제 특성이 예, 이런 또 되게 좀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표면 처리를 코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예 그런 처리를 또 이제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단은 응극 이거 포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기본적인 이 앞단에서 리튬 네. 금속에 대한 인꽃을 이제 그 이렇게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리튬 금속을 인꽃을 만들어서 네. 포일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또 페리튬 금속은 다시 리사이클링을 해요. 리사이클링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리튬 금속과 관련돼서는 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밸류체인을 좀 나름대로 가지고 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싸니까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밸류체인을 통해서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적인 다른 데 비하면 이제 가격적인 어떤 이제 비용적인 네. 부분을 크게 세이브할 수 있는 통해서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 리튬금속 응극제를 이제 응극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네. 설계적인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설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리튬금속에서 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순도가 그리고 또 어떤 임의로 네. 거기에 또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금속 성분을 좀 넣어준다든지 일종의 그 도핑 같은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예 좀 필요하고요.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재료단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제 사이즈적인 부분,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가공을 한 데 있어서도 이 앞단에서 인꽃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또 가공하는 데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까다롭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한다고 하면 가공만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이게 앞단에서 이게 준비가 예.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이쪽에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건데 리튬 금속이 반응성이 크니까 네. 안에 공장에 이쪽에 뭐 아주 드라이한 환경을 그렇죠. 이제 드라이룸 물 들어가면 난리 나겠네요. 불나면요? 그러니까요. 폭발하겠는데 완전 엄청 민감하게 관리를 하셔야겠어요. 뭐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네. 그 네. 이런 것들 일련의 어떤 설계, 네. 가공, 도핑, 네. 레시피 이런 것들을 전부 니바가 다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일종의 이제 밸류체인을 갖고 그 실제로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이제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것도 전부 다 특허를 내셨습니까?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꽃 쪽에 특허, 그다음에 가공 쪽, 그다음에 또 이제 응극제 쪽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이제 특허들을 이제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리튬 메탈의 어떤 네. 대중화, 약간 네. 뭐 개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 시점을 2026년 정도로 보셨단 말입니다. 네. 아, 2년 정도 남은 건데 네. 그동안 어떤 것들이 좀 준비되어야 될까요?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품질의 어떤 이 그 저기 일관성. 왜냐면은 리튬금속이 이제 반응 화학적인 그런 이제 민감한 그런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만들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어떤 대기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어떤 그 보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약간 품질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까다롭네요. 또, 예, 또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뭔가 어떤 또 조건이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이제 음극재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뭐 커버나 이런 걸로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 음극재 자체로 할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품질의 이제 일관성을 확보를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그 접용 쪽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 양산성. 네, 네, 네. 다 제조업에서 다 중요하게 따지는 분야들인데 네, 이게 뭐 단순 뭐 어셈블리 영역이 아니고 네. 소재를 가공하고 대량 양산하는 부분들이어서 네. 굉장히 까다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앞으로의 네. 향후 경영 계획인데요. 네. 뭐 시리즈 A 투자를 받으셨으니까 네. B 뭐 후속 라운드 투자도 염두에 두실 것 같아요. 네. 그 네. 계획하고 뭐 가능하시면 네. 향후 뭐 상장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사실 이제 AB까지 시리즈 AB까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아, B 시리즈 B도 끝냈어요. B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직 이제 시작은 하지 라운드를 열은 건 아닌데 아. 저희가 이제 현재 일단은 음극재를 만드는 공장은 일단은 이제 완공이 되었고 저희가 또 주력으로 지금 하는 것이 인코 생산을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시리즈 그, B는 밸류를 얼마나 하시나요? 그 밸류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셨어요? 네? 500억 호스트로 500억 받으셨으니까 어떤 것이 뭐 꽤 네. 높아질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인꽃 만드는 공장을 이제 그 구축을 하려고. 투자금은 그럼 얼마나 모으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한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까지. 아 300억 500억. 네, 네. 꽤 큰데요. 아니 뭐 1차 공장이 120억 정도, 110억 정도? 아까 예, 110억에서 예, 120억 정도 들었다고 한 뭐 130억에서 한 뭐 예. 그런 규모라면 참, 단순 예. 캐파상으로 곱하면 네. 5배 이상 캐파를 늘리시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 이게 이제 그 별도의 공장을 세우겠다는 거죠. 인꽃 만드는. 인꽃만? 예, 예, 인근에 예. 세종 인근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에다가? 일단은 이왕이면 좀 이렇게 근접해서 빨리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네트워킹을 가져야 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캐파를 늘리시겠다는 거는 지금 고객사들의 샘플 공급하시는 거나 아니면 양산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니바에서 2026년에 네. 어느 정도 생산하면 우리가 사주겠다 아까 SI도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거 아닙니까? 뭐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예. 저희가 그런 이제 고객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문의를 받죠. 문의를 이제 뭐 언제 2026년에 얼마나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거. 예, 아니면은 자기들의 어떤 계획상에 이제 언제쯤에 이만 이 정도의 물량이 필요한데 네. 뭐 이렇게 해줄 수가 해줄 수 있는 예, 있는지. 그러면 네, IPO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IPO는 저희가 한 일단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그럼 네. 2026년이지 뭐, 않습니까? 한, 뭐 모르겠습니다. 한 2, 3년 내에는 좀 잡고는 있습니다. 네, 어디 뭐 VC랑 뭐 VC나 PE랑 네. 뭐 어떤 뭐 계약을 맺으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어요? 증권사하고는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아, 하고 계신 중이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받은 상황인데 아직 사인은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네. 앞으로 향후 경영 계획 중에 매출 계획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럼 IPO 시점 2년 뒤나 3년 뒤에 IPO를 계획하시면 네. 지금 올해 뭐 100억 언더 50억 이상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네. 내후년 정도는 얼마나 보시나요? 저희가 일단은 뭐 IPO 전까지는 저희가 뭐 한 그래도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까지 300억 네, 아, 굉장히 고속 성장을 목표로 아니 그게 지금 뭐 리튬 네. 메탈 지금 양산 네. 공장 뭐 그냥 랩 단위에서 생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공장에 투자를 하셨고 네. 100억 넘게 투자를 하셨고 네. 또 연내 가동을 앞두고 있고 그걸 사 가면 그만큼 매출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네. 또 고객사들의 니즈도 있으니까 놀랍습니다. 이게 뭐 리튬 메탈이면 아직 멀리 있는 배터리로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네. 근데 2차전지 저희는 이제 꼭
2차 전지만 꼭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리튬 1차 전지도 있고. 2차 전지 쪽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기업들이 어디 어디가 좀 있을까요? 리튬 1차라고 하시니까. 1차 전지요? 예. 뭐 좀 그 뭐 일본 쪽도 있고요. 아, 일본. 예, 예. 예. 일본 쪽도 있고 또 뭐 저쪽 그 이제 유럽 기업들. 예, 예, 유럽이 리튬 1차 배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방산 무기에 쓰려고 그러는 건지 산업용에 쓰려고 그러는 건지.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예. 국내에서 비치로셀이 리튬 1차 전지를 예, 많이 생산하니까 그렇죠. 그쪽을 많이 사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리튬 메탈을 쓰면 똑같이 성능이 확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1차 전지에서. 예. 1차 전지는 이미 그렇습니까? 이미 사용을 하고 있죠. 아. 네. 주로 2차 전지만 하다 보니까 제, 네. 참고로 1차 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인데 네. 값이 비싸고 고성능이라 네.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이쪽 분야에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네. 2년 내에 매출은 한 500억 이상 목표로 네. 삼고 계시는군요. 네. 앞으로 네. 그 이쪽 리튬 금속 배터리 네. 산업계에서 네. 다른 국내에 다른 기업들은 없죠? 있나요? 하는 데는 있다고는 좀 알고는 있는데 네. 아직 뭐 제품으로 해서 출시를 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 토종 기업으로서 네. 앞으로 뭐 세계 진출 네. 뿐만이 아니라 이쪽 산업에서 확실한 우리가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서 큰 길을 남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리바 코퍼레이션의 백창근 네. 대표님과 함께 리튬 메탈 금속의 그 배터리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네.